한여름 물 부족으로 내려진 단수 조치. 할머니와 손자의 생각이 다른 듯합니다. 아, 할머니 너무 덥지 않아요? 아이고 괜찮다게. 아이고. 여기서 좀 쉬었다가요. 응. 조심 오십시오. 앉으세요. 아이고. 아이고. 아 완전 더워. 아, 물 없이 살게 될 줄이야. 아이고, 존양어민 이런 일이 있어? 아, 또 그 소리. 옛날에는 이 물러선 지금은 잘도 살기 좋은 세상이라. 아이고. 할머니의 기억 속 물이 부족했던 그 옛날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? 물을 길어오는 것으로 하루를 열어야 했던 할머니 세대. 한두 시간 이상 걸어야 하는 그 길은 참 고달팠죠. 아침에 한 5시쯤에 독굴민 일어나 빨래 할 거 놓고 또 채소 국 끓여 먹을 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와근에 그거 시청 가근에 아침밥 해 먹어 또 물 제대로 한 9시 10시 되면 또 밭에 가고. 나 아이고 그 물통에서만 받았죠? 근데 빨래 잘 도하다. 날마다 온 가족 빨랫감이 나오니 그 양이 오죽 많았을까요? 난 주방 빨래 귀신데 크라. 난 물이나 뜰에 가삭혀 고생하라이. 영 가정가도 이 오라방 보는 추룩도 안 오면 아이 너라도 호꿈만 도와주라게. 우리 집에도 오라방 있으게 나가강 밥짓어야 줄. 가크라 가. 부엌 한편 커다란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물통까지 몇 번을 오갔는지. 아무리 힘들어도 항아리를 가득 채워야 그날 하루를 살 수 있으니 어머니들에겐 피할 수 없는 노동이었죠. 그 검은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놓고 여기 와서 나는 물을 저가면 그 항아리 가득 차도록 물을 길어다 부었어. 그래 매일. 그렇게 힘들게 길어온 귀한 물. 한 방울이라도 허투루 쓸 수 없었죠. 가장 먼저 깨끗한 물로는 식구들 밥해 먹을 보리쌀을 씻었습니다. 물론 쌀 씻은 물도 버리지 않고 모아둡니다. 나무를 씻기 위해서죠. 한 바가지 물로 두 번, 세 번씩 이용하는 것은 물을 절약하기 위한 어머니들의 생활의 지혜였습니다. 쌀 씻은 물로 채소를 씻고 그 물로 다시 걸레를 빨며 물을 아껴 썼습니다. 항아리에 물이 가득해야 마음도 넉넉해지는 삶. 어머니들의 물 절약 생활 습관은 제주의 소중한 물 문화를 만들었습니다. 세수해 난 걸로 발 씻고 그걸로 걸레 빨고 다 그랬지. 모욕도 잘 못하고 물이 귀하니까. 그 쌀 씻는 물은 설거지 할 때 그릇 닦을 때 쓰고. 지푸로 처녀의 댕기처럼 따은 촘을 묶어서 빗물이 나무 아래 항아리에 흘러고이겠습니다. 촘항이라고 불렀는데요. 물이 귀한 중산간 마을에서는 촘항의 물도 유용한 생활 용수였죠. 이렇게 귀하다 보니 물 이용과 관련된 속담이나 사연도 많았답니다.
야야 조냥 허라이 너 물 하염 쓰면 저신가 그 물 다 먹어 사온다이. 알았다. 에이그 에이그 우리 아방은 나신디만 조냥 허랭 보람쩌. 우리 시어머니가 물을 아껴 쓰려고 물을 재울 데가 없으니까 요만한 그 옛날 장태 그거에다가 조금씩 해서 세수를 하고 머리도 감으면 어머니 물 잘 길어올 테니까 걱정 말고 하얀 씁써 하나. 아이고 너 물도 안전한 것이 불쌍해 그네 어디 경사역 써지 그냐 경험은 해놔 주게. 매일 물 허벅을 져야 하는 것이 일상. 항아리에 채워진 물은 그 집안 여성들의 부지런함의 척도가 됐습니다. 야, 캔디 진짜 죽으면 그물 다 먹어서 할 건가? 거짓말이 쓰게. 그물 하영이신디 무사 조냥어랭 고람신디. 모르켜? 아이고, 야, 저디 저 감 좀 보라. 잘 독다이. 운 좋게 서리한 고구마도 아무데서나 씻지 못했답니다. 쓰임에 따라 용천수의 물통이 나누어져 있었는데요. 맑고 깨끗해서 먹는 물로 쓰는 윗물과 채소를 씻는 아랫물이 구분돼 있었죠. 마을마다 물 이용에 따른 규약을 만들기도 했답니다. 잘도 좋다잉. 영만 살아심은. 야 복선아, 응? 우리 농사 짓지 마랑 물 장시나 가? 에휴, 그 누개가 사나? 이리다 씻고 어지면 아사다 주는디. 가끔은 자기 집에서 쓸 물이 아닌 이웃집의 물을 길어다 주기도 했는데요. 바로 물 부조 문화랍니다. 삼촌! 아이고, 물 부조하러 왔으냐? 예. 착하다이. 식혜빵 먹은가라이? 예. 아, 귀여워, 귀여워. 이웃집의 대소사 때면 물을 길어와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. 물 부조는 공동으로 물을 이용하고 서로 돕는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입니다. 물 잔치 때도 물 좀 가고 제사 때도 물 지고 가고 또 밤에 불 나면 다 허벅지고 다 나와. 허벅지고 그 물로 물 이득을 떠다그네 그 불 키우려고. 옛날에는 초가집을 지으니까 이렇게 차를 흙을 해가지고 이제 볕집 나룻집 썰어 그네 영 그걸 버무려서 그 담벼락에 이렇게 붙였어. 그러니까 그 물 자다가 그래 비와야 그거를 쇠로 해서 이렇게 해서 발랐지. 그냥 그것이 물부지. 동네 사람 다 물부지 해야지. 딱 한 번만 이시면 될 거다 알면디. 어깨 무서워 영아 밤지. 됐죠. 혼자 갔다 오케. 맹시맹 다녀와이 허벅 털어진다이. 와이. 아 어깨 진짜 아픈 거 닮은디. 어깨가 빠질 듯 힘들어도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물 부조였답니다. 물 한 방울 흘리세라. 조심조심 물을 길어도 때론 낭패를 보는 일도 있었는데요. 엄마!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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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까운데 어머! 아이고 아까운데 물! 아팡 운 게 아니고 흘린 물 아까워 울었쥬. 하, 물 한 방울도 소중할 때였네요. 아이고 손지야, 지금도 물 한 방울이 소중한 거라. 맞아요. 물 없이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. 걔는 아껴 쓰레 넣는 거쥬. 그 펑펑 나오는데 그 펑펑 쓰면 안 되는 거라. 네, 분양해서 쓰겠습니다, 할머니.
말이야. 쏟아진 물이 아까워서 울었다는 할머니 세대의 물 이야기 어떤가요? 너무 흔해 물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물 절약 문화를 되새겨야 합니다.